다시 보기 자꾸 하기 힘들다. 다시 보기. 일단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그제 이거 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 가지 좀 상태로 얘기해. 봐봅시다 여러분들. 연 30째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상태? 이제 컨디션은 이제 주의 여건 이제 다시 보기 저장해놔서 항교의학 예 도착은 했어요. 억울한 사람 아, 또 코나불이야. 그렇게 예, 그냥 그다 이거 편집해 놓은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들 저번에 흉마 여행 때 갔다 왔죠? 흉마 일요일 잠깐 일요일도 다섯 달 했어요. 토요일 날 했죠. 월요일 날 출동했죠. 답답해 오늘 된게 똑같죠. 이번 주도 토요일 여러분들 감사 인사 드려야 되죠. 다음 주도 또 어쩔 수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물 뱉으면 어떡해. 진짜 형님, 그거, 와, 나 미쳐버리고 있다. 야, 이 떨어질 게, 야, 춤 뱉으면, 아유, 물 여기다 뱉으면. 있어, 여기다, 여기다 있어, 와, 이 새끼 지금 물 뱉어보세요. 와, 미쳐버렸네. 자, 몇개 됐습니까? 아, 11개 남았네. 자, 나가서 얼른 준비하도록 할게. 이거 갖고 와라. 아, 진짜 몇 개냐고요? 아, 자, 이제 나가서 쉬하고요. 쉬하고 오겠습니다. 갖고 내려야 돼. 뭐, 자, 각을. 담배랑 그거, 그쪽에 있을게. 와, 레알 공무원만 딴게. 흑대기들은 주말 챙겨 먹으려고. 나 혼자서.
어머님들 수고하세요. 뭐? 에? 누구라? 간다고? 아 뭐야 간다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아 혹시 일하고 있었는가 그만. 와 마 시대야. 어허 어쩔까.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아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아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코리가 다음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건게. 네 어쩔 수 없이. 알았다 잘 자고. 이 코링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하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자주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아 시대님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안 잊고 찾아와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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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좋은 꿈 꾸세요. 편히 쉬세요. 아 따 아 신나. 나 또 오늘 또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어디가 보냐 이거? 봤냐? 잠깐만 거기 안에 들 이거 애기 있다. 애기인가 봐. 애기인가 보면. 아 그거 이 안에 뭐 들 있는 애기인데. 아유. 아 시대님 잘 가세요. 네. 생일빵 했냐고요? 아 누가 뭐 그 이렇게 실드 쳤어요. 그 없어서 누가 뭐 하고. 뭐 미션풍으로 해갖고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하죠. 이코링 생일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또 시대님 감사합니다. 보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오만에 다리 오셔갖고 좀 아쉽네. 어쩔 수 없이 가셨네. 그걸 그렇게 또 그새는 써먹어갖고 어쩔 수 없이. 아, 나 또 가방 챙겼겠다, 지금. 그, 문 확. 아, 저 새끼 잘라버렸네. 여러분들, 뭐야? 그라 죽겠네요 진짜로. 오징어 가방 집에서 뻘어갖고 왔어요. 쉘이 빠이 뿌렸어요. 쉘이 거짐 한 1.5리터짜리 거짐 한 1리터는 쓴 것 같아요. 어? 백무시라고요. 누구요? 아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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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아 은비. 아 어쩔 수 없이 날렸습니까. 아 어쩔 수 없이 묻혔네. 아 은빈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해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은빈님. 아 은빈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은빈님. 됐고. 다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물 좀 챙기고. 물 챙기고. 아, 장갑. 성실한게 장갑 껴야죠. 장갑 껴야죠. 장갑. 성실었고. 마스크는 왜 끼냐고? 여기가, 먼지가 겁나 불어요. 어디든. 흉가 자체가. 먼지가 겁나 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염이 생겨버렸고. 아, 한 개 감사합니다. 얘가 별 다섯 개짜리 호텔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 맞아. 이거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좀 해야 돼. 아,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 또, 마스크 쓰고 하면은, 아, 진짜 내가 베레벨 소리를 다 들을게. 마스크 이거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걸 해야 돼. 또 시끄럽다고 난리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하면 되는데. 내가 해도 그러긴 한데. 아이고. 아, 이거 하면은 코가 좀 더 뚫리는 뭐 그런 거. 제가, 이, 방송 댕기면서 비염이 심해져갖고. 그것 때문에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아. 내가 이거 그만 내기. 아, 내가 이거 주머니 이렇게. 계속 충전했던 거지. 싹 완충됐어. 이제 푸른 물 들어왔어. 지금 푸른 물 들어왔으니까. 괜찮네. 아. 신발만 가라. 거기 꺼라. 신발이 내 것이 여기 있나? 운동화 좀 갈아 신을게요. 운동화 좀 갈아 신고 신발을 좀 갈아 신어야 돼. 우리 사우림 상님이 그 안전화 보내주신 거 이제 거짓말 났더라고. 얼른 나와.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문 닫힌다. 네. 뭐야? 라이터 하고 있어. 라이터 하고 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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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화가 아니라 무기 아니냐고. 근데 안전화를 좀 신어줘야 돼. 신어주기는. 그때,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적은 건데. 아, 병원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심하다고.
수술해야 된다. 눈피하고 하면 무섭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동화시대 가자 지구기보다 빨리 와 다 먼지 엄청 나온가 봐요. 경비 같은 거 어저께 그건 꼭 경비였는데 어저께 그거는 분명 사람이에요. 어저께 방송 보신 분 어제 방송 보신 분 그만 얘기하세요. 어제는 꼭 사람 같았어요. 그게 사람 같았어. 사람. 와, 뭐냐? 이런데도 경비 있을 수도 없는데. 와, 저 먼 그림이냐. 쇠망치가 여기 있냐? 응? 어? 그 소리야? 얘는 우선 좀 바닥 좀 비칠게요. 왜냐면 여기 위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는 다 어디요? 위치가 막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와, 씨야. 와. 와, 나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 와, 나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걔 오바라고? 아여 니가 와봐라. 이 시커먼데 저런 거 여기 있어보면 사람 안 갈까 그냥. 어. 방 안에서 보일러 따따하게 틀어놨고 아주 분안이 그 껍질은 아주 저기 뭐 똥꼬 밑에까지 내려가고 뜨득 아주 왼손으로 뜨득 만졌다 오른손으로 뜨득 만졌다가 냄새 한번 맡았다가 핸드폰 요리자마자 만졌다 왼손으로 만졌다 오른손으로 만졌다 하는 너님하고 갔어? 여기 있는 응? 나하고 너님하고 갔어? 분안이 좀 닦아라. 응? 냄새 그만 맡고. 에이?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 네. 아, 저기가 진짜. 와, 진짜 힘들다, 아내님이. 와. 와, 씨. 와, 돈이 이거 깨졌어, 깨졌어. 와, 깨졌어, 깨졌어. 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나 유리. 떨어져 보면 바로 목 나갑니다, 이거 바로. 목 나가, 그럼. 이런 것도 꿀잼이라는 사람이 있지, 우리 다 친구야. 이런 걸 꿀잼이라고 해보면 되지. 아니, 그때도 그랬었어. 와, 나 무섭다. 막 그림 같은 것이. 지하 있는 거 아니야? 지하, 저 뭐지? 지하 문인가? 지하로 내려가는 문인가? 지하?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하로 내려가는 건 아니야. 막혔네. 아, 그 창고 같은 거구나. 그냥 창고, 창고. 저 겁나 길다, 씨. 별관 뷔페는 본 예식장 후 편에. 관계자 왜 지우리 금지? 뭔데? 와, 웨딩 사진이네. 얼굴은 좀 가리켜요. 와, 신부 화장한데. 신부 화장한데 막 그만. 아, 맞네. 거울 입고 화장돼 있는 거 볼게. 신부 화장한데. 신부 화장하는구나. 브라보네. 브라보 있네. 브라보. 브라보가 있네. 브라보. 뭐지 이거? 손. 못된 손. 그것도. 영정임? 뭘 영정이야. 입고 있는 것이 아닌데. 뭔 영정이야. 잊고 있는 거를 비치는 것이 그게 정직함이지. 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인데. 영정들이 와 좀 하세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없다고. 잊고 있는 걸 비춘. 우와.
자, 이 꼬리 시집 보낼게요. 이 꼬리 시집 보냅니다. 이 꼬리 시집 보낼게요. 아니, 너는 드레스냐? 푸대자루를 쓰냐? 이것도 엄마 옷이냐? 너 입어보면 엄마 옷이냐? 어? 사랑해. 사랑해. 자, 이 꼬리, 자, 시집 보낼게요. 사랑해, 뒤에 있는 거지. 어이씨. 스테파님 100개를 감사합니다. 스테파님 100개 감사합니다. 스테파니 오빠한테 시집가. 자, 우선 인사를 드려. 오빠 100개 고마워요. 오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가.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또 100개. 아, 100개 감사합니다. 또 100개 감사해요.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냐? 어? 뭐야?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스테파니.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뭐, 옷이 턱시도네. 턱시도.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묵. 아, 와. 200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미쳤어. 빠니 오빠. 와, 이씨, 우당벌레. 오당벌레 누구냐? 자, 신부 입장. 자, 신부 입장. 100개 고맙습니다. 뮤즈님 10불기 감사합니다. 아, 10불기 감사합니다. 어? 모습을 한번 봐보라고. 아, 내 모습 왜? 아, 무릎팍 도사. 무릎팍 도사 안 된 거냐?
이제 갖다 놔. 긴장으로 풀려고 그런 거예요. 갖다 놓고 가, 그럼. 알았으니까, 아유, 이 새끼 블랙 프로젝트 또 들어왔고 오라네.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니가 그러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냐. 들어왔을 때, 우리 막 들어왔을 때 뭐 이상한 소리 났었잖아요. 맞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뭐 말소리 같기도 하고. 와, 무섭다 이거. 와, 저기 보이다. 어? 잠깐, 대기. 2층 뭐요? 가만. 우리 여기 밑에 있을 때 이것이 주작이냐? 강태 냅둬버려 그냥. 뭔 소리야 방금? 방금 들은 사람. 방금 들은 사람 쿵 소리. 누구 있냐? 들었죠? 아까 그 말소리가 그럼 누구 있다는 거야? 오늘은 아내가 누가 있다면 얘기라도 내가 해볼 것 같아. 자, 은빈님, 혹시 주작이라고 말하면 그냥 한번 얘기한 거는 그냥 냅두세요. 아, 은빈님 계시지. 아, 은빈님 해주셨네. 잠깐만요. 자, 저 올라가 보자. 아, 우리 은빈님 좀 고생 좀 해주세요. 잠깐. 누구냐 거기? 주작으로 생각하면 그냥 주작으로 봐요. 재미로 보라고. 인형 받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뭔 소리야? 여그.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어, 앞에서? 방금도 들었죠. 방금도 들었잖아. 뭐냐? 뭐냐? 여거나 귀신 기운이다. 야.
의심이 없는데? 이쪽 끝도 어디 쪽에 있는디야? 보스파 뭐야? 이거 바로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 뒤에 있어요. 너 뒤에서 뭐해? 내 말 들려? 뭐야?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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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람. 우와. 0.1초만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저기로 어떻게 알고 저기로 손가락질을 했어? 0.1초만 생각해봐. 그럼 내가 저기로 어떻게 알았냐고. 0.1초만 생각해봐. 내가 먼저 꼽았잖아. 내가 먼저 꼽았... 어? 뭐야? 되게... 뭐야? 저 형. 수도. 요거 장난 아니다. 요거 장난 아니다. 이게 누구 있는 거야? 더 움직인다. 또 움직여서 뭐 하나 더 듣겠어 방금만. 계속 뭐 움직인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사흘 후 성님 3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딱 긴장 풀어주려고 이렇게 300개를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공포방송은 이럴 때 아니면 추천 못 받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있냐고. 너 움직인다, 너. 너 움직여. 뭐하냐? 있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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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라 했지. 어디 가? 우와! 뭐야? 아, 왜? 진짜? 와, 처음부터 진짜. 소리요. 뭔 소리냐? 뭔 소리냐, 갑자기? 차 소리 아니에요. 차설이면 진작 소리가 작아졌어. 차설이 아니라고요. 뭔 소리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 환풍기였네. 차설이 아니라 했잖아요. 차설이 아니라 했잖아. 환풍기였네, 환풍기. 차설이하고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거랑 듣는 거, 이 현장하고에서 듣는 거와 와이 틀리거든요. 와. 와, 다 개 놀랜데. 황폭기 형, 쟤 생각도 못 하지. 뭐냐? 어? 위치가 다 틀리잖아. 쟤 누구냐? 아, 혁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혁이님 100개. 아, 100개 감사합니다. 혁이님. 감사합니다. 아, 아까 저거 왜. 와. 바람 들어올 데가 없다. 자, 내가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만 얘기할게. 저것이 흔들려서 떨어질 정도면 증폭기 때문에. 자, 응? 알았냐? 증폭기 소리 난리 난다. 저 정도 불이면, 바람이면. 저게 떨어질 정도면. 자, 그러면 뭐야? 어떻게 돼 있었어? 옷걸이 썼구만. 한 번만 해봐봐. 옷걸이 걸어봐봐. 아까하고 똑같이 해보자. 내가 먼저 여기를 짚었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걸어야 돼? 아, 뒤로 걸어야 되겠구만. 뒤로. 이거. 뒤로 해야 되구만. 오케이. 자. 잘 봐. 지금 여기는 귀신 기운이 지금은 현재는 없어. 이것이 움직인다. 내가 방송 접는다. 기운이 없고 바람이 없는데 움직일 리가 없지. 멀쩡히 걸어놓은 게 떨어질 일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고. 또치님 어디 있나요? 내가 또치다. 환풍기 해명? 네가 직접 와갖고 해명해. 뭘, 한번 뭘 말해준다.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나. 와, 진짜 따라온다. 씨. 아, 뭐야, 한 번만 저리야. 뭐냐? 대기! 들린 사람. 앞쪽에서 들린 사람. 이것도 내가 먼저 얘기했어. 이것도 내가 먼저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하고 지금 뒤에서 소리 나가 놨어.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대기,
있어봐. 있어봐. 아까진처럼 가지 말고 있어봐. 뭐야, 또 움직였다. 또 움직였어 봐. 와,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또? 뭔 소리야, 진짜. 계속 나와. 소리야. 혹시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계속 뭐 왔다 갔다 해. 어. 미치겠다. 근데 갈라가는 사람이 갈라가는 사람이 옷 겹쳐 있어요. 자, 그만하세요. 어?
틀리는 사람. 뭔 소리야? 너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악소리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이상해 이상해. 어? 누구냐? 자꾸 장난치지 말아라. 어, 뭐야, 앞에? 뭐야? 소리 뭐야? 커튼 끄는 소리인가 뭐야 이거 지금? 뭐지? 어? 위쪽. 여기라.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갔네. 여기 3층까지인가 있던데. 뭐야? 쳐져? 아직까지도 이게. 와, 신기하다. 뭐야, 뭐야. 위쪽 뭐야? 이쪽에서 뭐냐? 이쪽에서 뭐 돌아다닌다. 위 올라가 보자. 카메라 바닥을 비치면 여기가 이렇게 어두운데 앞을 비치면 빨리 어두운데 내가 어떻게 가?
누구냐? 밑에 층에서 올라왔냐? 너 아까쯤에 2층에 있던 그 구신이냐? 어? 맞아? 알리는 신호가 헷갈리지 마요. 여기는 현재 3층이야. 여기도 똑같네. 바람 소리 뭐야? 휘파람 소리 같은 거 안 났어요? 휘파람 소리 같은 거 안 나서? 맞죠? 와, 이게 뭐야? 같이 갔니? 뭔 소리야? 방금 전에. 뭔데? 대신에 거울이 가려져 있네. 거울이 가려졌어. 무섭다, 이제 여기. 무섭다, 진짜. 여기 뭐 있는 것 같다, 야. 뭐가 이렇게. 기가 세다. 기가 세, 여기. 기가 세. 기가 세. 수샷 준비 잘 하세요. 지금 여기 어디에 숨어있어? 수샷 준비 잘해. 뭐 하나 숨어있다.
진짜 한 게 한 거야. 어디에 있냐? 방금 안에서 들은 사람 안쪽에서 여기 어디서 지금 들은 사람 앞쪽에서 뭔 소리야? 어디 있어? 화장이 발자국 소리 뭐야? 뭐야? 없는 거 있어? 분명히 뭐가 있는데? 너 지금 숨어 있지? 숨어 있지? 숨어 있지? 분명히 여기 여기 어딘가 있는데 어디야? 나와라. 아, 틀림없이 있다. 잠깐만.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쪽에서 뭔 소리야 또? 내가 또 뒤를 돌으면은 한 번만 뒤 돌아보자.
내가 가본다. 내가 가본다. 내가 간다. 여기 있어. 내가 여기 간다. 있어. 뭐야? 어? 야, 뭔 소리야? 소리라, 소리. 너 피아노 기운제다 이거야! 기운제다 뭐야 저거? 어 저거 뭐냐? 이게 주작이냐? 지금도 안에서 소리 났다. 저거 안에서 지금 현재도 소리 났다. 안에서 지금 현재도 소리 났어. 안 들려? 주작이라 말하던 지금도 다 불렁불렁하니까 주댕이 닫고 그냥 쳐봐. 아가리 털어부기 전에. 뭐야? 정말 센디. 와, 이때까지. 와, 진짜. 그 마이너스도 진짜 이거 지금 보통 아닌데, 진짜 이거. 기분 정말 센다, 이거. 분명히 여기. 훨씬 기운도 없고. 제보자분한테 받아서 온 거예요, 그가. 굳은 기운도 없다 해서. 근데 왜 왔냐고? 이 꼴이 생일이고 하니까 그냥 스무스 달달하게 가려고 갔지. 뭐야 이거? 나가자고? 안디야. 내가 여기 건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확인해 봐야지. 내가 가자.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나가라 마라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니까. 자, 물 한 잔 만들어. 내가 가야지. 자, 주자료 생각한 사람 추천 누르지 마, 보지 마. 아, 흥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지도 말고 그냥 나가. 미드란 소리도 안 해. 와, 재능님 500개 감사합니다. 아, 넉셔리님 10개 감사합니다. 와, 재능님 오셨습니까? 10개로 평가해 감사합니다. 아, 넉셔리님, 아, 재능님 500개, 아, 흥님 100개 감사합니다. 도치 상남자 아이가 가자. 아, 한기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지금 1700명 계시네요. 예, 욕심낼게요 저는. 너무 사요 솔직히 말해서. 자, 1000개 되면 가. 아, 깡님 11개 감사합니다. 뮤즈님 100개 감사합니다. 피아노가 소리가 나든 말든 가서 확인해 봅시다. 미민 17개 귀요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 이거 품은 이콜이 오늘 생일 선물 로 보내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 추천 5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로 평가해. 아, 10개로 평가해 감사합니다. 자, 지금 777개. 와, 추천도 777이다. 아, 뭐? 즐겨찾기 미리 해두십시오. 자,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200개 남았네요. 자, 바로 갑시다. 기운 야기해지기 전에. 아, 찐봉이 50개 감사합니다. 추천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찐봉님이 5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약해지기 전에 갑시다. 150개. 150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갑시다. 담배 하나 줘. 나 긴장 좀 풀자. 자, 120개. 120개. 자,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팬분들도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아, 찐봉님이 또 3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와, 와, 나 진짜 진짜 아, 나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추천님. 아, 가로마니. 2개 감사합니다. 자, 90개 남았습니다. 아, 뭐야, 3개 감사합니다. 아, 4개 감사합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와, 제네님이 500개 또 감사합니다. 와, 또 500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래님, 와,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 70개. 타수르님 2개 감사합니다. 와, 재래님 500개를 두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 70개 감사. 70개. 70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자, 갑시다. 좋습니다. 좀 무서워요. 아, 예진님 2개 감사합니다. 제네님 다시 한번 500개 감사합니다. 자,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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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네. 자, 50개. 또 난다. 방금도 소리 들었잖아. 방금도 나의 말이랑 공포. 60개. 방금도 소리가 났어, 방금. 방금
30대. 드림이가 무슨 소리야? 세게. 추천 감사합니다. 뭐야, 뒤에서는 또 갑자기 뭔 소리여? 들림사나? 안에서 소리가 또 났어, 방금. 안에서 문하냐? 피아노에 없다. 현재 피아노 쪽에서 없다. 한쪽에는 있어, 지금. 근데 한쪽에는 지금 있어, 지금. 뭐지?
있어. 아니, 네, 뭐하냐? 뭐야? 뭔 소리야, 쟤네들도? 손자국 뭐야, 이거? 와! 번사람, 번사람, 나 꺼져. 너무 티나게 안 해? 이걸 어떻게 하냐? 드디어 꺼져. 이걸 주자. 아여, 어떻게 해? 내 그런 채팅 잘 같이 가거든.
건반 눌러진 거 제대로 보셨어요? 건반 눌러진 거 제대로 보셨습니까? 저 건반을 어떻게 눌러? 저 건반을 어떻게 눌러? 주작이라고 생각하면 주작으로 봐, 그냥. 내가 지금 도망간 것이 뭐 때문에 도망갔냐면, 여자 얼굴이 튀어나왔어, 여자 얼굴이. 여자 얼굴이. 긴 생머리에. 얼굴이 엄청 하얘. 그리고 쌍꺼풀이 엄청 진하게 돼갖고 눈이 엄청 커. 얼굴은 좀 뭐랄까? 좀 무슨 얼굴이라 할까? 이쁜 얼굴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내가 이리 봐줄게. 이 정면에 들어왔을 게 돌을 돌리면 오른쪽이구나. 이쪽 이쪽이겠죠. 오른쪽 뺨 있죠. 볼따구가 엄청 움푹 패였어. 쉽게 말하면 썩은 것처럼. 팽가이 감사합니다. 와, 저 환풍기 소리라 했지, 저. 환풍기 소리. 아, 까칠님, 100개 감사합니다. 까칠님, 통팽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까칠님, 통팽가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통팽가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와, 난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아, 팽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운이 너무 세, 이거. 기운이 너무 세다니까? 다시 올라가면. 그대로 있을까? 미쳐버리겠네. 위험해 가지 마시죠. 아, 따따청아님이 통팽가이 감사합니다. 따따청아님 통팽가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청아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전들은 나왔긴 했는데. 세분야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와, 미쳐버리네 이거. 아, 세분야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나 아까 지금 칼을 보고 나서 나 진짜 너무 무사하고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선생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배신가. 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와, 현재 역대급이네. 이거 아예 지대로 보여버렸잖아, 정면에서.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와, 나 진짜 너무 못 가. 와, 나 미쳐버리겠다 지금. 이 시점에 와, 나 가고 싶다 지금.
예식장에 젊은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식장이잖아. 그게 희한해. 좀 궁금하기도 해. 뭐지?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가? 아, 펜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오른쪽 볼따구가 움푹 파였어. 파였다는 말은 그 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움푹 파였다는 소리요. 얘기를 아 답이 좀 울어 갈 텐데 와 진짜 우리 또 내려가는 시간도 역대 시청자 식자 역대 시청자 4,400명 이상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역대 시청자가 4,400명이었는데 자 올라가도록 할게요. 한 번만 기운을 봐서라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 보기라도 할게요. 이대로 한번 빠져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한 번만 더 올라가서 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거기 상황을 다시 한 번만 봐보고 오는 거예요. 자, 지금 1950년.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물 한 잔만 주라.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자, 올라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와, 어제는 막 미쳤는데. 와, 어제는. 어제는 사람이었다고 치고 오늘은 구신 어제는 사람 오늘은 구신 와 숨막혀 자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자 추천 다 100개 올라갔네요. 자 100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한번 지금 2,000명 가까이 계시니까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까칠님이도 100개 감사합니다. 통팬이 이어서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아, 까칠님 100개 감사합니다. 통팬이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뭐야? 와, 왔다. 러브님 100개 감사합니다. 러브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딱 1,400개만 마치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딱 200개만 눌러주세요. 200개. 지금 2,000명 계시는데 200개 문제 아닙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금방이에요. 아, 떡볶이님 200개 감사합니다. 와, 떡볶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좀 조용하긴하다. 갑자기. 갑자기.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님 5개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추천이라 하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 이상 추천 요구 안 할게요. 더 이상 추천 요구 안 하려니까 한 번씩만 마지막 추천이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개운하게. 자 개운하게 마지막 추천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추천 안 바랄 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올라가자. 분명 말했습니다. 아 갓고기님의 100개 감사합니다. 갓고기님 100개 감사합니다. 갓동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추천. 가자. 갓동이님 10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갓동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진님 10개 감사합니다.
직경대분에 마지막 추천인데도 이게 추천이 안 됩니까? 자, 지금 2,000명 가까이 있네요. 추천 딱 1,400개만 맞춥시다. 마지막 추천. 이상하게 조용해 본다, 야. 아까쯤에 계속 이상한 소리도 계속 나고 그랬었는데. 아, 두 개 100까지 감사합니다, 백수님. 조용조용.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업버튼.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방금도 뭔 소리가 난다, 야. 자, 업버튼 한 번씩만 갑시다. 아, 세 개로 땡까지 감사합니다. 매력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2,000명이네, 2,000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만 올라오면 이러네. 여기만 올라오면 이래. 여기만 올라오면 마지막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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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개. 첩장이 광고장에. 이거 귀 존나게 세요. 이 꼬리도. 참아나 핑계가 될 수 있어. 와, 또 소리 난다, 안에서. 안에서 또 소리 나. 아직 거기 있냐? 소리가 난다. 반응을 한다. 덜컹덜컹 뭐 움직인다. 뭔 반응을 한다. 뭔 반응을 한다. 자, 60개. 뭔 반응을 한다.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있냐? 아직 있냐? 뭐야, 움직이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너 거기 안에서 뭐하냐? 나이가 몇이여? 나하고 얘기할 수 있겠냐? 나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 좀 답답하더라도 혹시 너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얼굴은 왜 그래?
너 얼굴은 지금부터 싸운 사람들 다 강퇴시키고 할 테니까 싸우지 마세요. 얼굴은 왜 그러냐? 너 얼굴은 왜 그래? 얘기해봐. 가도 되겠지? 가도 되겠지? 빚을 좀 가려도 이해하세요. 들어가도 돼? 그냥 들어갈게.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냐? 되지. 뭘 너한테 뭐 해코지나 뭐 그걸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냥 피아노 뒤에 닫혀 있는가? 아까쯤에 방송을 집중해서 봤으면 뒤에 나무로 돼 있던 거 보셨던 분. 어디 가버렸어? 어? 뭐야? 와, 뭐라 해야지? 없을 때 얼른. 어 뭐야? 아닌가? 뭐 뒤에 분명히 나 막혀 있어. 아버씨. 잠깐만, 뭐 온다. 아래층으로, 우층으로. 하나만 얘기할게. 나 달려들지 말아라. 달려들지 마. 달려들지 마. 와. 딸! 나오지 마. 알았어, 한 번만, 잠깐만.
그래! 밑에 층 따라오지 마. 할 말이 다 있어 나한테. 밑에 층 어디냐? 무슨 할 말? 무슨 할 말? 너 거기 피아노 뒤에서 뭐해? 피아노 뒤에서 뭐하냐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잠깐! 나무 뭐라고? 24살 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가도 되지? 가도 되지? 가도 되지? 가도 되지? 이 새끼 야! 대답을 왜 안 해? 형님, 굳이 쫓아간대요. 나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지. 방금 니한테 올라갔어. 형님, 야 하길래 나는 굳이 쫓아간대요. 그럼 나 방금 누구는 나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 안 움직였어. 한 번짜리도 안 움직였어. 한 번짜리도 안 움직였어. 와, 힘받아. 어디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아, 아, 뭐야. 뭐야. 아, 우리 짱님께서 대박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놀래버렸네. 아, 짱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 100가지 감사합니다. 100가지 감사해요. 와, 지금 다 어디로 간 거야? 뒤쪽에 있었던 게. 비켜봐.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막혀 있는데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들어가기도 힘드네. 자, 나 여기 한 번만 열어보자. 원사연이 이긴 있는 것 같아. 여기에도 아까 있었구만. 여기에도. 여기에도 있었어. 여기하고 이 피아노 여기를 무슨 얘기를 하던지. 이 피아노에 대해서. 그때 그 말은 100% 들었어요. 당장 너랑 같이 온 야 데리고 나가라는 말,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 그 말을 하고 지금 어서자. 그냥 내가 놀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야한테 혹시 뭐 뭐라도 해코지라고 하는 한가 해가지고 이 코리한테. 밑에 층에서 어디로 간 거야?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찾으려고 해도 기운 자체가 아예 다 사라져버렸어. 잠깐만 이 옆으로 한번 바꿔 하고 들어가 봅시다. 여기 뭐 있는 거야? 신부들 계시야? 아니야, 아기, 아기. 있었던 기운이 있네. 구신 기운 자체는 여러분들 딱 그 구신 하나밖에 안 느껴져요. 딴은 뭐 잡구 뭐 이런 거 잡기들 그런 건 이도 없는데 딱 요 하나. 여기는 뭐 없네, 기운이. 뭐야.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어? 보통, 여기에서, 뭐야.
오유 안 맞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깨끗해 보고, 아 여기는 먼지 같고, 여기가 아까 신발도 그랬잖아. 그래, 신발도 그랬지. 아까 신발도 그랬는데. 그래 봐봐. 열에 있어야지. 그렇게. 와, 아까 신발도 그랬는데 희한하네. 남자 잠시 한 번만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수화장품. 다시 한 번만 저기 가보자. 기운 자체가 아예 일도 없네. 어? 뭔 소리야? 너냐? 너냐? 다시 왔냐? 여기는 뭐 기운 없어요. 2층 한 번만 가봅시다. 기운 넘게 왔는 것 같다. 다시 왔는 것 같다면 또 반응이 와. 여기냐? 와, 여기도 왔다 갔다 했네. 여기도 근데 진짜 있을만한 그 기운은 없어. 와, 깜짝이야, 와. 와, 하얀 거. 뭐야, 씨. 와. 와, 나 어제. 와, 니 진짜 아까 뭔 있었는 줄 알고, 나. 와, 긴장하면서 올라가는데 기운 싹 빠져버리네. 와, 다 어디로 가고 있지, 갑자기? 지금은 그냥 아예 버려진 그냥 예식장을 하다가 버려진 그냥 예식장인 것 뿐이에요, 지금은. 기운 자체가 아니라 확 바닷물이 빠지듯이 싹 빠져오네. 그렇게 귀신 기운이 셌던 것이 여기저기서 소리가 엄청 많이 나고. 자, 혹시 추천해도 한 번씩만 눌러주실 분 계신 분들,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왔고 요거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면 사람 서 있는 줄 알고.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하겠습니다. 와, 나 진짜 놀랐다, 니한테. 야, 우리 아가씨 뭐 어디로 나왔지? 생각해 보신 분들은 사진 게시판 가서 봐보세요. 아까 전에 또 레전드 사진 찍은 게 있을 거예요. 문자리. 생각해, 감사합니다. 자, 우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아, 11개 기운이 생각해. 아, 생각해, 감사합니다. 와, 개 지려불구만.
와, 기운 안, 와, 간만에 초악기네, 이거. 뭐지? 엄청, 뭐랄까. 뭐라고 말해야 그러냐, 이게. 너 좀 받아줘. 주차장,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와. 와, 힘 쏙 빠져본다, 야. 와. 와. 아, 팬가입하신 분들, 아, 감사합니다. 각을 하나 주세요. 각을 줘. 그거 빼줘봐봐. 더 살짝. 와, 존나도 아프네. 와, 얘들 얼마 그대로 아프. 와, 춥냐? 예? 추워. 예, 긴장해갖고. 와, 와, 더 하면 더 하고. 얼마 뛰어내. 긴장해갖고 나는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힘 계속 빠져온다. 와, 근데 개소름이에요, 그거. 와. 진짜 소름이네, 씨. 진짜 신경 쓸 때, 진짜. 힘 완전 개. 전화. 와. 오늘 전화, 여기 그냥 여러분들, 오늘 이꼬리 생일이라, 그냥 그, 스무스하게 그냥, 괜히 그, 하는 것보다 그 그냥 뭐랄까 그냥 방송 왔거든요. 근데 요런 또 레전드가 나와볼지는 아예 몰랐네요, 진짜. 요런 레전드가 나와볼지 몰라서. 와, 아, 장난이. 아, 양양이. 아,
우리 알짜 알짜니까 또 200개까지. 일꼬리도 생일이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1111개 넘.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양양님이랑 알짜님 다 보셨죠? 두 분 다.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그 상황. 아까 전에 그거 보셨습니까? 목포서 여기까지. 우리 뭘. 예, 간밤만 봤어요. 예, 양양님 간밤 보셨구나. 아, 진짜. 그, 처지는 것도 봤어요? 와, 열심히 달려놨다. 2시간 걸린다. 와. 2시간 걸리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정말 무서웠네요. 아니,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아, 왜 500 무시라고요? 봐봐. 아, 우리 제나이스님께서 500개. 와, 아, 제나님이 또 이렇게 500개를 알려주시네. 아. 와. 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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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5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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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양양님, 우리 알짜알짜님, 그리고 우리 제나이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 꼬리도 생일이라고 이렇게. 아, 이게 조금이라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은 게 보이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늘 그냥 어떻게 생일만 하고 좀, 진짜 그냥. 좀 떼우고 싶겠는데 오늘 진짜 레전드가 나와버렸어요. 오늘 와 진짜 무서웠네요. 아 뭐냐, 아, 서포터 가입하고 우리 팬 가입 오뎅떡볶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뭐야, 아, 우리 메이커님 아 서포터 감사합니다. 우리 특수부님 10개로 팬 가입 감사합니다. 깡다님 11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감사합니다. 아, 깡다님 또 기우미 감사합니다. 아, 깡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걸로 생일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호님 한 개 감사합니다. 예, 깡다님 또 기우미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또 기우미 깡다님. 예. 아, 또 기우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깡다니, 귀요미. 아, 또 귀요미. 예, 얼었어요. 오늘 너무 쫄았어요, 지금. 아, 또 귀요미,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제나이스님 또 500개를, 아.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 제나이스님, 와, 진짜, 뭐 엄청 많이 보내주시네요. 아.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꼬리 생일도 이렇게 아, 진짜 오늘 아, 정말 챙겨 주시고 아이고 응원해 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생일은 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엔지아디가 좀 살아났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긴장감을 좀 떨치내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와 아 시간 존나 걸리네. 정말 감사합니다. 6시 도착이 6시 도착이네요. 와, 6시 도착. 아 우리 정말 이게 많이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는 솔직히 오늘 겁에만 무조건 질려있었지 솔직히 저는 뭘 한 거 없습니다.
오늘 또 또치 형이 또 이렇게 또 지켜주려고 또 이렇게. 내가 한 달 내 설명 가는구만. 아, 나 한 달 휴가 갔다 올라갈게. 맨날 이렇게 그런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항상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또치 실드 아래 이렇게 항상 방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지금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 실로폰 모텔이라고 있거든요. 실로폰 모텔이라고 유튜브 또치 마이콜 검색하시면은 실로폰 모텔이라고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실로폰이 분명히 쳐진 것이 보였거든. 근데 문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쳐진 거는 보였는데, 문 뒤에 문 뒤에서 이게 쳐졌거든요. 보이긴 했는데 그걸 문 뒤라는 것이 있었지. 그지. 문이 가려져 있었지. 문이 가려져 있었지. 가려져 있었는데 이거는 그 뭐 가려진 거 뭣도 아무것도 없이 내알 그 실로폰 모텔도 진짜 지린 영상인데 그 조회수가 얼마 없더라고. 그거 진짜 지린 거거든요. 그거 걔 레전드예요, 그거. 근데 조회수가 얼마, 그거 뭐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정면에서 다 뭐 아 그때 실로폰도 어차피 정면이긴 했었는데 단지 이제 문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가려져 있었던 것이 좀 그게 좀 함정이었긴 했는데, 그때 그 아쉬움을 아주 완전히 개 뚫어봉 아주 뚫어봉으로 뚫어올듯이 입술 말랐다고요? 실로폰이 제가 봤던 중 제일 레전드였음. 아 그래요, 양양님도 아 또 거기 편을 또 레전드로 꼽으셨구나. 아 입술이 터부네 또. 아 우리 알짜알짜님이 333개를 아 뽀뽀뽀 감사합니다. 아 뽀뽀뽀 아하 뭐야 우리 알짜알짜님이 333개 뽀뽀풍을. 아 알짜님 333 뽀뽀풍 감사합니다. 알짜님 아 알쪼 알쪼 아 네 베네비트 발랐어요. 알쪼 시도? 마스크 잡아 당겨보고 싶네. 333개 거마왕 생일빵 해야 돼. 내 생일빵 한번 가자. 아 이걸로. 생일빵 방금 하고 왔어. 아 이걸로 해야지. 생일빵 한번 가야지. 시더? 아 333개 뽀뽀풍 정말 감사합니다. 예 생축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뭐냐 유튜브 그거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시고는 실로폰 모델이라고 1편 2편 나눠졌을 거예요. 그게 실로폰 모델이라고 1편 2편 나눠졌을 거예요. 그거 진짜 걔 지린 영상이니까 그거 한번 봐보세요. 아 오늘 와 나 그때 아까쯤에 그 얼마나 걔 쫄아불었는가. 아까 부를 때? 근데 니를 맛있는데 꼬지 마라. 니 그 뭐지요? 그... 니한테 뭐 냄새나고 그랬냐? 그게 그 키키님이 사주신 그 향수 있잖아. 그 향수 맨날 뿌리고 다녀 그거 한 아, 됐죠? 와, 이거 좀 뭐냐. 방법 CC. 방법 CC, 방법류 CCTV. 낫죠? 아, 핑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 채팅창 넣어줬지? 예, 영어라서 방금. 아, 또, 예, 지금 신호 걸려서 채팅 봐도 되는데. 아, 또 이코리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신호 바뀌었다. 다시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고생했습니다.
네, 인정할게요. 고생했어요. 진짜 아, 네가 뭘 고생해. 네가 그냥 쫓아서 따라다니고 없었잖아. 항상 방송을 이렇게 또치 실드 아래 이렇게 방송을 스무스하고 달달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니는 왜 카메라 안 들고? 막 오늘 같은 상황에서 내가 카메라 들었으면 큰일 났지. 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내가 카메라 들었으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왜요? 왜 그거 카메라 든 거하고 안 든 거하고 상관없어. 너 이거 카메라 안 들라고 또, 카메라 안 들라고 여러분들 이거 또 이거 좀 잔대가리 굴르는데. 또 카메라 안 들라고 잔대가리 아니에요. 많이 했으면 시청자분들은 또 방송을 봐야 되는데 그거 자꾸 쓰러지면 어떡해. 쓰러질 때까지 그럼 내가 그럼 바로 쓰러지면 바로 나 타치하면 되니까. 오늘 레전드 나왔나 보네. 느끼한데 오늘 와 오늘 아주 최 아 진짜 간만에 최고 레전드였어요. 아 우리 알죠 알죠님께서 1, 2, 3개를 또 아 우리 알죠님 123개 감사합니다. 아~ 1, 2, 3 알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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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알뚜 알뚜 이건 됐지. 인정 인정.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알뚜 알뚜 이건 됐지. 1, 2, 3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노 인정 알았어. 수고링. 그리고 우리 진짜 코리 생일 축하해 사랑행. 아이고 우리 싸오류 애기 고마워. 아 생일 축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이따 봐요 뿅. 아 우리 싸오류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신 건 일요일날 레전드 영상 틀어주는 날 기대해봅시다. 아 오늘 거는 안되죠. 기대해본다고요? 이걸 어차피 좀 묵혔다가 아 우리 또 제나이스님께서 또 500개를 원매 원매 오늘 뭔 날이디야. 가자 하나 가자 노래. 하나 갈게요 젠틀맨 한번 가자. 신나는 거 하나 갈게요. 신나는 와, 거 좋아하시더만요. 신나는 거 좋아하게 젠틀맨 한번 가자. 와이고 우리 알자님이랑 캔으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거는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많이도 기다리지 마. 10초만 기다려. 1 2 3 4 5 6 7 8 9 10 뭐냐 맞지요? 10초만 아, 기다려요 이 주제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공부방송 나가원 즐거운 영화 시대 알랑가몰라. 아 우리 알죠 알죠 님께서 또 100개가 알랑가몰라 아리까리하다 까리해 아 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a open gentleman. I'm a, I'm a.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알랑가몰라 왜 미끄내야 하는 건지 알랑가몰라 왜 새끄내야 하는 건지 알랑가몰라 빨리 빨리 와서 난리네 알랑가몰라 난리 난리 나서 빨리 해 있잖아 마리아 너의 머리 허리 다리 종아리 마리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우리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나이스님 500개 우리 알 알뚜 알뚜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 우리 아, 알죠 아, 알죠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면 몰라가. 아... 알똥 알똥. 요거 인정? 인정? 오늘 알똥 여기 알똥. 진짜 와 너무 내전됐네요. 와 진짜 간만에 이렇게 쫄깃해 버렸다. 돌게 됐네요. 그 혹시 실루폰 그 모텔 못 보신 분 꼭 봐보세요. 실루폰 모텔 못 보신 분. 가만히 있어. 아! 그것도 진짜 초레전드였는데. 그것도 진짜 무서워. 응? 두 편. 이거 제목 바꿔라. 이꼬리 생일 뭐 이걸로 바꿔. 이꼬리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아휴, 또 이렇게 가리고 해야지 또 얼굴. 반갑습니다. 저, 터치. 알랑가 몰라. 아, 우리 제나이스님께서 또 500개를, 아! 와, 몸에가, 아! 하게 이거 보내. 아, 500개를 또, 와. 와, 우리 방치하게, 와. 와, 500개를 또 이렇게. 와, 이 꼬리 생일 때, 와. 500개를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떡해, 어떡해. 와... 어떡해. 어떡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나 채팅창 뭐라고 올라가는가 보고는 싶은데. 와, 네? 글씨를 못 보게, 나 지금. 말씀, 뭐요? 답답해 죽겠네. 왜, 뭔 말씀이세요? 와, 아, 참. 진짜 500개 감사합니다, 진짜. 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방금 잘못 잡았어. 뭐라고? 생일이 생일이라고. 빨리 바꿔, 이. 아, 잠깐. 아, 죄송합니다. 아! 와. 잠깐. 차 먹을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아, 차 먹을라. 하자. 아, 차가 너무 흔들려서 보세요. 뭐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생일. 대급박이 못 들었냐? 와, 차가 흔들릴게.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요. 자, 여러분들, 자, 날개 선물 하나씩 해주십시오. 날개형으로. 와. 아, 우리 알똥, 알똥님이 또 100개를. 아, 100개 감사합니다. 네, 아~ 날개형으로 부부병으로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차가 너무 흔들려갖고 몰랐어요. 와 그래도, 그걸 누가 또 보고 또 아 그렇게 또 여러분은 그냥 방제 또 확인 하시나 보네 이렇게 또. 예. 근데 그 또 그 생리라는 게 또 저거 진감네 제목이. 아 광규 나는 아 뭐라 제목도 레전드였다 지금. 와, 나 진짜. 아니, 좀, 비슷하죠, 여러분. 생일, 이골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그리 됐는 이골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차가 흔들리다 보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게 오타가 좀 났나봐요. 뭐, 니 눈 좋다고 겁나게 말하잖아. 뭔 글씨가 안 보여. 니 눈 좋다고 겁나게 말하잖아.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아프리카 운영정책에서 이거 운전하면서 이렇게 채팅창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다 BJ부터 다 눈치껏 막 이렇게 보면서 방송해요. 눈치껏 딱 하면서 티 안 나게 하는데 나는 그 채팅창이 안 보여요. 그걸 놔뒀어도 안 보여. 글씨가 다, 그 제가 난시가 심해갖고 글씨가 퍼져 보이거든. 몽골인 우간다 우간다 와 축하한다 첫생 네 또치님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지요? 저희 방송도 그 믿을 싶으면 믿고 잠깐만 차 저기 보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믿을 싶으면 믿고 안 믿을 싶으면 안 믿으라고 하는데 네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방송 뭐, 주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냥, 주작은 주작대로, 이렇게 그냥 재미로 보세요. 주작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예. 뭘 그렇게 뭐, 뭐가, 아, 제가 뭐, 피아노 속에 뭐, 사람들 했다. 아, 아까 그걸 본 것 같아요. 피아노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없을 것 같은데. 피아노 그렇지. 속에. 거기 안에도 부품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싸우고 그래요? 싸우지 맙시다. 싸움은 둘 다 그 책임이니까 싸우면 안 돼요. 피아노 구조상 아마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 소리가 안 돼. 근데 아까 그 크기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거기를. 그 아 혹시 피아노 치신 분 계세요? 피아노 치신 분, 피아노 치신 분이나. 아니면 내가 뭐 피아노를 쳐봤다, 피아노 좀 구조를 안다, 아니면은 뭐, 그, 뭐, 피아노 뭐 학원 선생님이다,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다 하신 분. 응, 나. 누가? 비키니? 어? 비키니. 전혀, 뭐. 아, 그래요? 아, 네. 거즘 피아노는 아주 고운 손으로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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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고운 손 깊은 손 아 며칠 안 되는데 우선 그 키키님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살짝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 구조가 됩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가 됩니까 그게? 되나? 사람이 들어갈 정도가 돼요? 대답. 아니. 아니. 그럼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아노가. 그럼 피아노를 던지면 어떻게 피아노? 영어 어때? 어, 영어 어때? 신선했어? 오늘 피아노.
한 번쯤은 인정해 줄 때가 됐는데 이제 너무하네. 신선했는데. 도치형이 운전하고 있어요. 와, 그 피아노. 그게, 와,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뭐지? 아까, 예를 들어서, 그, 건반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울렸잖아요. 건반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울렸는데 건반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울리고 나서 그게 거기서 그냥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소리가 소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뚜껑이 열렸을 때 소리가 안 나고. 그러면 또 뭐 노공기들이 겁나겠겠네. 노공기로 가갖고 틀었네.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 그거는 진짜 그냥 아유 어차피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뚜껑이 열리고 나서도 근데 또 이, 그런 것 그것도 있어. 만약에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렸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둥 안 들어가고 그냥 소리가 났다 하면 그것도 또 녹음질이 됐겠다. 그러겠네. 근데 그럴 때도 있었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서까지 하는 건 처음이었지. 와우 힘내 진짜. 쟤 지금 얼었나요? 너 그 피아노에서 다 얼어버렸어. 거기서부터 얼어버렸단 게. 넌 안 되겠니? 와, 저, 야, 이거 봐봐. 여기잖아. 여기잖아. 목포가 여긴디야. 관계 있죠? 요거야. 여기, 목포라고. 어, 목포 여기. 나 이쪽이 아니라, 이쪽. 와, 여기 고속도로 한바탕 잖아. 맞잖아. 맞아. 목포라고 써있으니까 목포겠지. 저분이 또 장군집 빙의해가지고 안 그러면 계속 올라올 것 같으니까. 솔직히 궁금한 게 있는데 귀신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귀신들이 사람을 보고도 자기가 보이는 걸 보고도 놀라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귀신이라도 사람이 제일 본다면 저를 본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은데 귀신은 뭐가 다른가요? 뭔 말이야? 솔직히 궁금한 게 귀신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귀신이랑 대화를 했어. 귀신들이 입구 사람을 보고도 자기가 보이는 걸 보고도 운전하십시오. 귀신이 사람을 보고 자기가 보이는 걸 보고도 놀라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귀신이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귀신이? 그 집약을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장문증이에요. 장문으로 하면은 그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장문을 좀 자제해주면 좋겠어요. 뭐 그 말한 것 같은데 근데 귀신이란 자체가 그 알아봐요. 내가 대화를 걸기도 전에 아 저놈은 뭐다를 알아요. 알아버려. 미리 알고 있어요. 아셨죠? 귀신 보는 사람이라고. 혼자 딴 세상에서 놀고 있냐? 네. 아니 뭐 계속 혼자 뭐 분위기 다른 얘기 해주고 이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고 있는데 뭐 혼자 아까 지금
혼자 뭐 오깃하고 있어. 혼자 혼자 딴 세상에서 살고 있어. 함께 지금 해피 버스데이인데, 해피 버스데이인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아, 이것도 좀 도로에 이걸 안 깔아놓는 게 좀 우리가 힘드네. 아, 우리 제나이스님께서 또 500.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이거 한번 가야 되겠어. 나 자체적으로 내가 한번 가야 되겠어. 생추? 어, 생추 한번 가려고 지금 케이크 올라왔어요. 제나이스님이 케이크 올렸어. 그러면 요것은 생추 아까 노래 못 들어가고 카메라 듣고 싶단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가야 돼. 왠지 알아? 아, 또 500개를.